어릴 때는 원래 좀 가만히 있어요? 형님 강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미친놈처럼 나대던데. 어, 승현이 반갑다. 어, 한 번 더 보여줘. 우리 승현이 부탁이면 또 데려와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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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착하죠? 와! 삼촌 영돈 주세요. 왈! 왈! 아, 승현이 삼촌 영돈 주세요. 멍! 해봐 뭐. 아! 승현이 삼촌 멍! 영돈 주세요. 해봐. 멍! 멍! 이렇게 또 뜯기. 영돈 주세요. 이렇게 또 뜯기네. 멍! 멍!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 딴 귀엽다, 근데.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귀엽다. 잠깐 보일까? 아, 귀엽다. 와, 야, 왜 이렇게 귀여워? 애기라서 그런가? 와, 진짜 귀엽네. 일로와봐. 와, 와, 총알총알 거리는 거 봐. 와, 꼬리 흔드는 거 봐. 와, 진짜 귀엽다. 꼬리 흔드는 거 봐요, 형들. 야, 야, 좀 떨어져. 불러. 아하하, 와. 잘랑잘랑, 꼬리 잘랑잘랑. 잘랑잘랑. 아니, 근데 이, 잘랑잘랑. 옛날에 형태 형이 강아지 안 키운다 했거든? 내 형태 형도 많이 외롭나봐, 형들. 바로 분양하셨네. 옛날에 못 챙겨줄 것 같다고 안 키운다고 하시더니. 야, 그만할 거야. 많이 외로우신가 보네. 우리 잘랑잘랑. 바로. 할지마, 할지마. 형님! 펫샵에서 입양한 건가요? 아, 분양. 승현이 삼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귀엽다. 펫샵에서 분양했어. 분당에서. 와, 분당, 분당 펫샵에서 분양했어. 장모치와야, 장모치와. 와, 150 주고 분양했다고? 와, 근데 진짜 귀엽네요. 존나 이쁘지. 오케이, 그럼 밥 안 먹고 있을게. 너 혼자. 아, 근데 펫샵이 진짜 비싸, 형들. 분양하면 가정 분양해야 돼, 무조건. 내가 봤을 땐. 기석이랑 지하철? 저도 가정 분양으로 이제 30만 원에 레옹이 데려왔었거든요. 30분 전에 어. 전화 줘. 서현역이야. 귀엽지? 콩쥐야. 콩쥐야, 콩쥐. 아니, 장모치와 가격을 내가 알아봤는데, 70에서 150이라. 70에서 150? 근데, 장모가 비싸고, 암컷이 비싸고, 이쁘면 더 비싸고. 맞아. 근데 그건 맞아요. 샀어. 진짜 이쁘면 진짜 비싸. 펫빵 BJ? 펫빵 BJ? 장모가 비싸고, 펫빵 BJ가 뭐야? 비싸고, 동물 보여달라는 비싸. 건가? 삼박자 다 갖췄잖아, 콩지가. 눕방 할 때 보여주잖아, 나는. 내용이 옛날 사진 핸드폰에 많죠. 어쩜 가끔 딴 데 써더라. 내가 또 워낙 방목하던 마인드라 거실 저놈이 다 쓰거든. 그냥 거실을 제가 다 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좀 싸더라고. 새벽업? 뭐야, 새벽업은 뭐야? 오케이. 새벽님 일하셔야 되나 보지. 야, 근데 강아지 장난감 뭐 사줘야 돼? 소리 나는 공 사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더라. 그냥 개뼈 따고 닮은 인형 그 끝에만 존나 물어뜯고 뭘 사줘야 되냐? 아, 좀 커야 놀아? 친구를 불리는 공은 사줘도 사주세요, 쓰잖아. 형님. 친구를 데려와주세요. 개껌도 못 씹어.
친구를 사주라고? 친구를 사주라고? 개 두 마리 좀 빡세네. 개 두 마리.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고양이는 됩니다, 친구 형님. 되나? 고양이는 친구 되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으면 되지. 나도 그 생각은 들어. 왜냐면 내가 같이 살긴 해도 방송하면 문을 닫으니까. 나 어제 내려오자마자 아 하나 더 해야 되나. 예. 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 새벽님이랑 합방하면 좋죠. 저도 여쭤보고 새벽님 괜찮으시면 하고요. 좀 불편해하시면 안 하는 거고. 승현이가 진목이가 강아지 하나에 고양이 하나고 승현이가 고양이 셋인가? 맞나? 고양이 둘입니다. 진목이가 개일 냥일이고 승현이가 냥삼인가? 개영애 맞나? 아 고이야? 아, 고이구나. 양이네. 고이? 뭐 하나 더 해야... 아 근데 개값이 장난이 아니야. 개값이 장난이 아니야. 와 겁나 비싸더라고. 아 그래? 말티즈는 좀 저렴한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 잡아준다고? 고양이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고양이 얼마든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추? 아 나는 근데 울상은 기대 많습니다. 나 씩씩한 게 좋아. 뭐든 울상은 별로 안 좋아. 미쳤네. 말티즈가 질투가 많다며. 말티즈가 질투가 아 근데 형태 형님도 강아지 키우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자기 제일 넘버원으로 안 예뻐해. 어 맞죠 여러분들. 질투 보기 좋네. 귀엽다고? 아니 전혀 안 얌전아. 들면 얌전하고 전혀 아니야. 들면 얌전해. 들면. 야 근데 동물은 기본적으로 드라이기 소리, 청소기 소리 무서워하냐? 활발 떨던데? 아니 아까 샤워하고 머리만 그래. 야 이제는 집에서 담배 안 피시겠네 형태 형님. 야방? 아니 근데 야방 때려도 되는데 할 게 없어.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내가 뭘 샤워를 시켜. 내가 아니 머리카락 보니까 별로 안 길더라고 생각보다. 나중에 이발할게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 안 시킵니다. 머리 감으면 깨끗해 보여요. 머리 안 감아서 그렇지. 샤워 많이 할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귀찮아 하기 때문에.